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감염이 전파되는지 우리들이 잘 몰라서 어떤 업장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업장을 다시 열었을 때총 업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지, 자석수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패턴을 정말 크게 바꿨잖아요. 이런 패턴이 이 코로나19 전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 거기에서 시작된 연구고,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9,800만 명의 사람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에서 10개의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이 휴대폰 사용하는 것, 그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위치와 코로나 감염에 전파되는 것들, 3, 4, 5월, 이렇게 정말 그 시간 단위로 그 위치를 분석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고를 했어요. 네. 9,8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죠. 데이터를 쌓은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이. 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제시하고 그게 얼마나 일치하는지까지 좀 이렇게 본 논문인데요. 이 모델링을 기반으로 보니까 소수의 전파자가 대부분의 감염에 기여하고 한 공간을 점유하는 그 최대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일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 방역이 2.5단계로 지금 상향이 됐고,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자택근무하는 회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업시설이 지금 영업시간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업장이 조금 더 감염 위험이 높은지, 우리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장의 사람 수를 제한하는 게 얼마나 제한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을 제한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런 거에 답하기 위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그쵸, 그쵸.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소수의 point of interest.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들이 예측된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보면은 10%의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들에서 예상되는 감염의 85%를 차지해요. 코로나의 위험한 장소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감염이 많이 일어난 장소가 있었고, 여기는 시카고와 제가 필라델피아 데이터만 일단 가져왔는데, 보면은 제일 비중이 높았던 게 3월에서 4월 말까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full service restaurant, 그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 종교단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카페나 스냅바, 그 다음에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 식료품 가게, 이런 식으로 보통 주로 감염이 일어나는 근데 장소들이었어요. 보면 식당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네요. 식당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좀 코스식으로 뭔가 먹는 게 우리나라보다 좀 많을 테고 그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서 더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걸렸을 때 옮기는 그 사람 수가 보통 2.5에서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지 않거든요. 꽤나 밀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인 사람한테 옮길 마스크를 내리고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 그쵸. 다음으로 보여줄 데이터는 모든 업장들이 이렇게 셧다운을 한 다음에 재오픈을 할때 전체 이동을 이제 균일하게 줄이는 것보다 총 수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시카고에서 이제 폐쇄했던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그 최대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을 하면은 감염을 한80% 정도로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대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전체 방문자 수는 42% 정도만 감소해요. 20%로 줄였다고 해서 전체 보통 평균 받던 사람 수의 20%는 받게 되는 건 아니고, 적은 밀집도로 해가지고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크라우딩 정도는 떨어져서 어느 정도 그 업장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보단 수용 인원을 20%만 받도록 하는 게 업장의 피해도 좀 적을 수 20%를 있다는, 줄이는 거는 되게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식당 가면은 일정 크기 이상의 식당은 구청에서 나와서 거리두기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잖아요. 네. 논문은 이런데 행정력을 생각해보면 쉽진 않을 것 쉽진 같아. 않아요. 그냥 거기서도 그래서 풀오프닝 하는 거뭐 70%, 60%, 50%, 40%, 30% 이렇게 쭉 모델링을 했는데, 20%까지 줄였을 때 가장 이게 10%만 여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타격도 적고 80%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 그걸로는 80%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맥시멈으로 줄이는 것도 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쉽지 게안 않을 것 된다. 같아요. 왜냐면 그 짧은 오프닝 시간에 크라우딩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 감염이 그렇구나. 생기니까 이렇게 크라우딩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좀 없애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근데 이 장소에서. 정책은 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20%로 줄이면 사실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근데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한 게 이제 58% 정도의 방문자 수는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픈했을 때 감염이 이렇게 많이 호발하는 곳도 풀 서비스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카페에는 스낵바, 호텔은 레스토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이렇게 업무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업장들이 아무래도 감염이 좀 많이 호발하는 그런 장소였다. 지금 나라에서 네.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업종하고 여기서 나온 업종하고 사실 되게 겹치네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나왔으니까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아마 뭐 앞으로 만들지 네. 않을까 생각돼요. 정말 도움이 네. 될 만한 논문이 네. 나왔네. 또 재밌는 거는 이동 패턴이 감염의 격차를 유발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뭘로 이동하느냐, 네. 얼마나 이동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모든 대도시에서 보니까 소득이 10분이 아래, 그 10%타일 아래의 개인들이 초기 퍼센티지는 똑같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나왔어요.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인컴이 높은 사람들보다 방문율 자체가 높아요. 레스토랑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식당, 그리고 뭐 종교센터 이런 데 훨씬 더 방문율 자체도 높았고 피할 수 없구나. 그쵸. 이분들은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 업무를 해야 되고 그쵸. 식당을 갈 수밖에 없고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보니까 제약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정한 지역 내에서 이제 상대적인 맞아요. 차이를 본 거죠. 모든 모집단을 다 포함한 것도 아니고 모든 장소를 다 이제 데이터를 모은 것도 아니긴 해요. 다만 이제 정책을 만들 때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일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 시간을 두고 제약하는 것보다는 이 크라우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런 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트가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감염률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감염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우리 사회에 더 당장 닥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먹는 것, 일하는 곳, 이런 곳에서 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감염과 밀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식품 유통센터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필수 근로자들이 아플 때 이제 뭐 이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유급 추가 정책이라든지 뭐 소독 지원 그리고 뭐 보호 장비 아 일할 때 네. 보호 장비를 네. 할 수 있게 지원 같은 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사회가 조금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상황에 맞게 좀 변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전략은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감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좀 수정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또 공평한 그런 정책이나 방법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도 영상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또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제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